제가 오늘 소개할 초간단 레시피는 스팸과 달걀과 아침에 만남. 아침에 먹지 않아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달걀 스팸 모닝빵입니다. 먼저 모닝빵은 옆으로 잘라 팩맨을 만들어 주십시오. 통조림에는 뚜껑을 따주시고, 만약 햄이 나오기를 거부하는 분은 바닥을 조심스럽게 구멍을 송송 낸 다음 속을 쏙 빼고 능수능란하게 큐브 형태로 잘라 주십시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몰래 입에 쏙 하고 넣어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주십시오. 버울을 준비하고 삶을 달걀 두세 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달걀을 으깨어 주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레인지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나온 햄을 달걀과 합성시켜주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을 위에 적혀있는 비율로 넣어주십시오. 후추까지 뿌려주고 햄이 부서지지 않게, 달걀이 섭섭하지 않게 잘 섞어주십시오. 모닝빵에 입을 벌리고 정성스럽게 섞은 달걀과 햄을 정성스럽게 떠먹여주십시오.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떠먹여주셨다면 입도 깔끔스럽게 닦아주십시오. 정말 남부럽지 않게 배가 빵빵해졌군요. 이제 접시에 완성된 빵을 잘 담아주시고, 오늘도 초록색이 부족하니 바지를 좀 올려주신다면 사실은 스팸이 안 들어간 달걀 스팸빵의 완성입니다. 맛있게 즐기시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